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7월 17일 월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먼저 구하라 본문 역대상 18장 제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야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맛 왕 도우가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찔렀음이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놋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8천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에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오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사람과 블렛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그리고 에돔을 연이어 격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동서남북 가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결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17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나타난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다윗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승리와 성공을 위해 지불할 대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승리와 성공을 위해 아무도 보지 않는 침침한 연습실에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수치와 멸시 속에서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외길로 달려간 사람들이 결국 승리하고 빛을 보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블레셋을 이기고 유혹이라는 모압을 이기며 연약함이라는 소바를 이기고 환경이라는 아람을 이기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려면 먼저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의 편에서 그를 위한 사람은 사무엘과 요나단뿐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윗이 젊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외롭게 살아간 것입니다. 누구 도움 의지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하는 일마다 잘된 것은 항상 하나님을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지금 내가 먼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금주 암송 말씀. 히브리서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